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2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재부각 그리고 또 단기 고점을 달성한 데 따른 우려를 일시에 부식시키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가 늘어나면서 11시 이 시각 현재 코스피의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2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데요. 지수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권주가 현재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21포인트인데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탄력은 약간 둔화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대형주가 강하고 소형주는 약간 주춤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2포인트 정도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한 권과 함께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투자 시작하라라는 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증시전략센터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연고점 썼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 또다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202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강세는 뉴욕발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호전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다우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쓰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포인트 상승한 20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18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10시 구간에 외국인의 매수자가 유입되면서 202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24포인트 오늘자 연고점을 다시 쓰게 됐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기관이 9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형주를 위주로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도 현재 177억 원 매수 우위로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도하면서 800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0.2포인트 오른 51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13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51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7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 오늘장까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19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이 7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65전 하락한 1148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유럽의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외환당국의 자본 통제 리스크가 남아있는 가운데 1154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상단을 제한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자 원달러 환율 1150원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연고점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지수로 봐도 단연 증권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4%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증권 역시 4%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에서 조선주도 오늘장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을 딛고 오늘장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년 조선주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3%, STX 조선해양도 3%, 현대미포조선이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이슈가 됐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대차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건설이 1.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큰 폭으로 오르면서 10%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증권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주에서 이번에는 금호그룹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공개 매각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대한통운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호산업 7%, 아시아나항공도 1.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호재로 5년장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CEO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지배구조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3.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4일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환은행 인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2.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외환은행은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장 초반 파란불이 들어오던 우리금융은 현재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2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 만큼 시장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장규철 백룡선임 나오셨고요.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종목 배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백명차님의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백명차님께서는 현재 네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요. 역시 눈에 띄는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백명추천하면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먼저 떠오를 만큼 굉장한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20%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 계신 거고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5% 정도 오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보령제약과 메디포스트 역시 4%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매수한 시점이 11월 12일이었는데요.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은 살짝 눌리는 셀트리온이고요. 조화제약은 현재까지는 15% 정도의 상승, 보령제약과 메리포스트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농수사님께서 매도하실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LG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7%였고 LG가 오늘은 소폭 밀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양주 선임연구원님의 종목 포트를 보겠습니다. 포트에 두 종목 갖고 계신데요. YG1, 현재 8%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시고 오늘장에서 2.5%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S24는 매수한 가격 부근이고요. 매수한 날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YG1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에 매수를 했었고 S24 12월 10일 매수를 하셨습니다. 박영주 연구원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을 매도하신다 하시는데요. 상승 탄력 둔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직까지 손절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가격대 매도를 하신다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명수사님께서 현재 네 가지 종목 가지고 계신데 네 가지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증시전략센터 10분의 전문가 중에서 수익이 제일 좋으시거든요, 백명수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점검받아 볼까요? 예, 먼저 그 셀트리온을 보겠는데요. 셀트리온은 그 외국인 매세가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연초에 3%대였었는데요. 지금은 32%대를 올라섰고 아마 이런 흐름이 멈추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외국인이 비중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좀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좀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조정의 압력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고점을 돌파한 주식들은 내려올 생각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메디포스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메디포스트 지난주 편입을 해서 한 좀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현재 시장 상황과 맞게 52주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은 대부분 52주 고점을 돌파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또한 12월과 1월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내년에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주가 흐름도 예상과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메디포스트도 역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화제약은 아직 52주 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올라오면서 최근 고점대를 넘어서면서 역시 52주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상황과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점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룡수사님과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신지 잠시 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양주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두 가지 종목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 모두 좀 봐주시죠. 네, 예. 먼저 YG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G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상승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중소형주의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매기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우월한 그런 기업에 좀 집중과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Y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와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좀 관심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약간의 그 기간 조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이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양호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24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저가를 지금 하에 이탈하고 오늘도 약간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그 외국인의 그 매도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S24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최근에 인터넷 그 서점업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한 점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해서 예. 주가가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단기 낙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놀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S24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최근에 주가 하락도 상당히 크고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준 의원님, S2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더 아래 가격이 내려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비중을 얼마 정도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요. 좀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비중을 10% 정도씩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해서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들고 계신 종목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고요. 자, 오늘 새롭게 편입하실 종목이 있다고 하시는데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두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요. 먼저 한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포트가 더 풍성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들고 온 기업 두 개의 기업인데요. 먼저 이제 와이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역시 기업 탐방을 통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좀 확인을 했던 기업이고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와이솔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소울필터라는 제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필터라면 다소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해외 업체인 TDK나 타무라 같은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삼성전자 최근에 갤럭시 S라든가 갤럭시 탭에 들어가면서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아마 테마가 될 수 있는 게 LTE 테마인데요. 롱텀 에볼루션을 해서 지금의 휴대폰은 이제 3G라면 향후 2년 후에는 4G로 휴대폰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G가 상용화가 될 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와이솔의 제품 역시 수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이고요. 최근에 상장으로서 주가가 약 11,000원 정도의 고가를 형성을 하고 주가가 약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벤처 투자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전망되는 기업들은 재차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와이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의 조정 국면 때 벤처 물량이 시장에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벤처 물량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내년 실적 기준을 볼 때 지금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갤럭시 탭이 예상 판매량 훨씬 뛰어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상당히 주가가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은 소폭 조정 후에 주가가 약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약 8,750원에서 8,8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약 21선이 위치해 있는 약 8,35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주 연구원님은 기업 탐방을 자주 다니시는데요. 발굴하시는 종목들 대부분이 성장성을 보시는 겁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PR이 5배 수준이라면 저평가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8,700원에서 8,8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명사님께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차례인데요. 백명사님, 포트의 네 종목이 모두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한데 바이오, 제약주에 좀 치중이 돼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그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캠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스코 캠텍 하면 그 내화물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내년에는 그 석유화학 사업에 집중이 되면서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그 현재 올해 코스닥 전체에서 수주의 여왕으로 뽑힐 정도로 7,886억 원 신규 수주를 해서 수주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바탕 위에 또한 지분 구조를 본다면 그 포스코라든가 그 포항공과대학이 65%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 물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 상황과 부합하게 52주 고점을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4만 5천 원 부근이 직전 고점 부근이었고요. 그 가격을 돌파하고 만 원 정도 올랐다가 오늘 눌림목이 들어오면서 다시 5일선을 회복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4만 6천 원 정도에서 14만 9천 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목표가로 18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지만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때까지 한번 쭉 들고 가보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수가를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주셨어요. 14만 6천 원에서 14만 9천 원 함께하신 분들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와이솔에 이어서 이번에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지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내화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포스코 캠텍과 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먼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제철에 내화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포스코에는 조선내화나 포스코 캠텍이 내화물을 공급을 한다면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에 내화물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하기 빠를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대제철이 고로 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상업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로 2기가 상업생산에 가동이 됐고요. 내후년에는 고로 3기까지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한국내화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마진율이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건설 매출이 상당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현대제철 고로가 가동이 됨에 따라서 그 조업용 내화물이 공급이 되고 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가 약 3일 정도 뭐 양호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약 3,400원에서 3,48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약 3,900원, 지난번 고점 수준인 3,9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43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명 시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전략센터 10분의 패널 중에 가장 수익이 좋으시고 박양주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두 종목 있고 오늘 새롭게 두 종목을 편입하시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수익률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의 종목을 함께 매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스타 Q&A를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받으실 종목은 3911님의 종목 한비엄마님이시고요. STX 반도체를 문의하셨는데요. 5,68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 백룡사님 예. 어떻게 좀 더 길게 봐도 괜찮을 예. 만한 종목일까요? 예, 네.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사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는 그 반도체 패키지 전문 업체고 또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7,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히 상승해줄 거로 보기 때문에 7,000원 부근을 1차 차익 실현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팔지 마시고 절반 정도 파셔서 차익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내년 1월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TS 반도체를 5,600원대 사셨고 어제 8%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목표가 7,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상보 보겠습니다. 이하나 육사님의 종목이고요. 상보를 13,250원에 2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래전에 매수를 했는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지 매도가를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데요. 박영주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손실폭이 상당히 뭐 큰 것 같은데요. 상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래핀이라는 그 신소재 나노 테마 수혜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지난 8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뢰하신 분도 아마 이렇게 테마, 그래핀 테마가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을 할 때 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상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키코 관련된 손실이 상당히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코스닥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그 실적 호전 종목 위주의 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의 테마주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상보 같은 경우에도 그래핀 테마 중에 대장주 중에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시장 환경이 테마주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빠지면서 매물벽도 상당히 많아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가가 약 8,800원 오늘 현재가 수준인데요. 지난번에 저가 수준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최저가가 약 7,9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가격대를 하락을 하신다면 손실폭은 상당히 크지만 조금 더 비중을 줄이면서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JN이라는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CJN을 구하나 칠실님께서 68,1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보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무상증자 100%를 실시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 손실을 좀 보고 계시긴 한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CJ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유전자 증폭 기술을 이용한 분자 진단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0%를 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가에 따라서 꾸준히 성장할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증자를 받고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력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최근에 저점이었던 29,5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확인한 만큼 이 자리를 하회하지 않는다면은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주가가 괴리도를 보이는 이유는 11월 30일 기준으로 100%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서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꾸준히 성장할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5만 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보유 전략으로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유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4141님의 종목 우진세렉스 보겠습니다. 2,000원에 비중이 100%세요.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도달 예상 시점까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히 뭐 수익이 큰 폭으로 좀 나은 상황인데요. 예. 상당히 우진세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업황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실적도 많이 감소를 하다가 올해 3분기부터 상당히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3분기 역시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 약 2,000원과 2,500원 정도에서 상당히 횡보를 했다가 최근에 10월 말 정도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위에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어제 오늘 주가도 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약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약 5,200원, 약 5,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물량을 일부 줄이시고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고가였던 5,200원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수익률 극대화를 시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수익을 두 배 가까이 보고 계신데요.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고영이라는 종목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 고영을 문의하신 분은 예, 16,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100%로 또 비중을 꽉 채우셨습니다. 7175님의 종목이고요. 손절가 목표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백명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영은 그 3D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세계 1위 회사입니다. 특히 사이버 옵틱스라는 그 3D 검사 장비의 세계적인 회사를 누르고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현재 주가 수준은 뭐 일단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2만 3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2만 300원이 강한 저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라면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내년에는 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좀 더 목표가를 올려서 추세를 보면서 올려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용 광전 투자 살펴드릴게요. 경기도 구리에서 보낸다고 문자에 남겨주셨고요. 7,78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827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영천군님. 네, 예. 성용 광전 투자는 그 중국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상장 이후에 단기간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태양광 관련 기업이고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올해도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도 상당히 성장성이 높을 걸로 보고 있어서 내년 역시 그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유광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출과 영업 실적에 비해서 좀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약 5천억 원이 좀 넘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수준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은 과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그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약 7,780원이면 아직까지 손실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재차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약 9,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차익을 실현을 하시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국내 태양광 기업 쪽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성유광전 투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ENF 테크놀로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사마나 오이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1,7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신데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더 낮춰봐야 되는 건지가 알고 싶다고 문자에 자세히 남기셨습니다. 배민수님. 예. 예. ENF 테크놀로지 뭐 좋은 회사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예. 꾸준한 이익을 내는 회사고 특히 반도체 전자재료 분야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그 11,950원의 고점을 기록할 때 아마 고점 부근에서 11,700원에 매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고점 돌파를 확신하고 사셨는데 다소 주가가 밀리면서 현재 만 원 부근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 고점 저점이었던 9,800원 부근 이 부근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좀 더 사보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직전에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더 추가로 매수하신 부분은 11,0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하셔서 일부 차익실현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 직전 고점인 12,000원의 돌파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15,0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직전 고점의 돌파에 실패할 때는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지만 차익실현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금호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을 보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과 함께 대한통운을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분이 궁금하신 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529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을 들고 계십니다. 아시아나항공을 11월 5일에 사셨고요. 9,650원에 100%를 가지고 계신데 매도 시점과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통운을 매각을 하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박영정 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통운의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의 그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에 금호그룹이 그 무리한 그 M&A를 통해서 그룹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뭐 승자의 저주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그 금호그룹에서 그 대한통운을 시장에서는 뭐 포스코 쪽에 매각이 된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한통운 매각에 따른 어느 정도 금호그룹의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러한 뉴스플로에 따라서 당분간의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단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주가가 11,000원 위에까지 올라설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아나항공의 내년 실적 전망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최근에 또 이제 휴가철도 끼었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대한통운 역시 오늘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통운에도 역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실히 결정난 건 아니지만 예. 포스코에서 인수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통운에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의 자체적인 주가 역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M&A 시점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NC소프트를 봐드릴 텐데요. 증시전략센터 전문가의 포트에도 있는 종목입니다. NC소프트가 최근의 조정으로 봐서는 편입해도 좋다고 보는데 제 관점이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목표가는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문의를 하신 분 계신데요. 사마나오이님의 종목입니다. 백무처님. 예, 예. NC소프트는 뭐 글로벌 플레이어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게임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 주가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27만 원대의 고점을 기록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빠지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대량 거래가 눈에 띈다는 것은 일정한 부분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의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부분에서만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2만 원 정도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게 있고,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대 고점인 25만 원 정도를 돌파하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분간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횡보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좀 신중하게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22만 원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는 전략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그 매물권을 극복하고 25만 원 이상의 안착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3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박양주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성용광전 투자를 봐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중국 엔진 집단을 알려달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중국주 전반적인 움직임을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요. 451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겠습니까요? 네, 뭐 예. 먼저 최근에 그 중국 관련주들의 그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도 시장에서 그냥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아마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할인 거래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탐방을 가기 힘들고 그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가 할인 요인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엔진 집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때도 여러 중국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면 그중에서 엔진 집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으로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이달 말에 그 엔진 집단 탐방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 갔다 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하락한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잘 아시는 중국의 모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기업들의 옥석가리가 진행된다면 엔진 집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약 6천 원 정도 수준의 가격은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재 연구님께서는 기업 탐방 참 많이 다니시잖아요. 중국 엔진 집단 역시 예, 가볼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한 달에 몇 기업 정도나 탐방을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에 보통 3개에서 4개 기업 정도 이렇게 탐방을 예. 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이제 지수가 약 2,000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을 탐방을 가고는 있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예. 좀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좋은 기업이라고 발굴을 했는데 성장성을 높게 보셨단 말이죠. 근데 네. 주가에는 그게 바로 반영이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탐방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실적도 뒤따라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뭐 코스닥의 전반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주가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게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수는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해서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는 상승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참고 기다리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의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이셨죠. 자, 지금까지 백명수님과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주식고수에게 투자법 배우는 주식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집니다. 2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시작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생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노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초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투자 생존 본능 미션 펌플리다 범투사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우입니다. 오늘 그 집 밖으로 나오는데요. 눈이 소복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강원도 평창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눈이 너무 많이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이 시점만 되면은 방학이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방학할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개학 때 보자.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지표 강의들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예습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복습만큼은 좀 철저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다는 못해드리고요. 한 두 개 정도만 추출을 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보조지표는요. 일단은 ROC라는 보조지표고요.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HTS로 사용을 하실 때 앞에 price, ROC라든지 아니면 그냥 ROC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그거 두 개 다 똑같은 거니까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녹화 방송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이 ROC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고요. 주가 간의 그 가격 변화율을 이용해서 시세의 강도를 알아내는, 그래서 속도의 증감이라든지 순간적인 힘을 알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종목을 바로 대입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도 시청자분들께는 이해도가 빠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여겨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강의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한통운 매각설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한 5% 이상 달리고 있는 지표에다가 ROC라는 보조지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ROC가 어떤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 중요한 선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검은색 0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0선을 상향 돌파할 때 주가는 상승을 한다. 힘의 강도가 세지니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의 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는 아, 시세의 강도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0선을 돌파하는 시점대, 자, ROC선이 0선을 빨간색 ROC선이 돌파하니까 주가는 어떻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ROC선이 0선을 하향 돌파할 때를 봤더니 주가는 요 시점부터 하락하더라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점 때는 어떨까요? 지금 현 시점 때는 주가가 ROC선을 상향 돌파, 0선을 돌파하면서 ROC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올라가고 있으니까 0선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됩니까? 자,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경우에 이 변화율을 체크를 해봤더니 과거의 지점대, 변화율의 꼭지점에 이르렀었던 지점대, 이거는 뭐 주가마다 혹은 상황마다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은 과거의 시점대를 보니까 변화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지점대는 주가의 꼭지를 기록하던 것들을 봤더라. 물론 수급 상태라든지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뭐 추가적으로 더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연출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긴장을 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혹은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줄 시점대도 온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이 대한통운을 오늘 들고 계시면서 수익이 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강원랜드 하면 이제 연말쯤 되게 되면 이제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뭐 리조트도 있어서 겨울에 스키장도 많이 가시는데요. 자, 이 강원랜드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의 지표를 봤더니까, 자, 요 시점대, ROC선이 돌파해서, 0선을 돌파해서 가는 시점대,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0선이 하향 돌파할 때,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ROC선이 0선을 기준으로 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주가는 횡보한다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OC를 배웠고요. 자, 요번에 다시 말씀드릴 지표는 MACD라는 보조지표입니다. MACD 같은 경우는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지표인데요. 이 MACD를 만든 사람은 제럴드 에펠이라는 사람인데 이동평균선의 타임래그, 시차 발생에 따라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을 경우에 완전히 추세가 변환된 시점에서 들어가니까 좀 뒷북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감을 이용해서, 이격도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MACD 보조지표고요. 이걸 가지고는 중장기 추세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번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타자가 느려가지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엔진, STX 엔진.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6% 이상,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6%, 예. 이상 상당히 추세를
돌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장기, 중장기 추세를 알아보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가 있고요. 정확도도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이 MACD선은 빨간색 MACD선이 녹색선을 돌파하는 시점대, 자, 이런 시점대죠. 자, 이렇게 녹색선이 있는데 돌파하는 시점대 혹은 이 0선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렇게 빨간색선이 돌파하는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이런 지점대에서 매수를 자 했겠죠. 자, 아니면 0선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대, 뭐 이런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것이 2차 매수가 될 텐데 그건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쭉 나면서 발생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점대에서는 언제 매도하라? 바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MACD선 빨간색 선이 이 녹색선을 하향 돌파할 때 주가는 매도를,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향 돌파되는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이런 지점대에서 매도를 해서 뭐 수익이, 수익 실현을 했거나 하겠죠. 그런데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확대해서 과거의 시점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그 추세가 있었죠. 자, 만약에 검투사 말대로라면 이 빨간색 MACD선이 녹색선을 돌파할 때 매도를 했다면 이러한 지점대에서 매도를 했는데 아 그것을 좀 더 지켜봤더니 매도하라는 데서 매도 안 하고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더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보조지표들의 특성입니다. 뚫고 가는 것 같지만은 다시 시세가 붙으면서 올리면서 그 캔들 차트는 이렇게 다시 한번 트릭을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이제 보조 지표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끝마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다. 주 지표를 보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맹신한다. 검투사가 지금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서 가져가야지. 이걸 가지고 한번 대입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매수 매도를 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눈 많이 내렸는데요. 좀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투사였습니다.